걸스데이 박민아부터 카라 한승연, 시크릿 한선화까지 걸그룹 출신 배우들이 줄줄이 영화 주연을 맡아 관객을 만난다. 마치 짠 것처럼 동시기 극장가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늘 외면받는 걸그룹 출신 배우들의 영화가 이번에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자는 박민아다. 9월 1일 개봉하는 독립영화 최선의 삶 주인공 강희로 분한다. 최선의 삶은 가수 아이유의 인생책으로 화제를 모은 임소라 작가의 동명 장편 소설 최선의 삶을 원작으로 한 작품. 박민아는 18살 강희로 열연에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다. 이 영화로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국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박민아에게 최선의 삶은 홀리,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좋은 말에 이어 네 번째 영화다.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한 박민아는 일찌감치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했다. 안방과 스크린을 오가며 연기 스펙트럼을 쌓았지만 늘 저조한 흥행 성적을 보였다. 조연으로 나선 아빠를 빌려드립니다가 17만 관객을 모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어 한승연은 9일 개봉하는 쇼미더고스트로 관객을 만난다. 쇼미더고스트는 집에 귀신이 들린 것을 알게 된 20년 절친들이 내 집 사수를 위해 셀프 테마에 나서는 코미디물로 한승연은 만년 취업준비생 예지로 분해 첫 스크린 장편 데뷔에 나선다. 한승연도 카라 초창기 때부터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해 단역 조연 가리지 않고 연기력을 쌓았다. 한선화는 16일 개봉하는 로맨스물 영화의 거리로 스크린 얼굴을 내비친다. 영화의 거리는 헤어진 연인에서 일로 다시 만난 선희와 도영의 이야기를 그리며 한선화는 로케이션 매니저 선화로 분해 배우 이완과 호흡을 맞춘다. 영화의 거리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창밖은 겨울에 이은 한선화의 두 번째 영화다. 2013년 방송된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부터 연기를 시작한 한선화는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구해줘2, 편의점 샛별이, 언더커버 등 근 3년 동안 찍은 작품에선 한층 더 성숙한 연기를 선보이며 주연 배우로 발돋움했다. 이런 한선화에게 영화 주연은 낯설다. 실질적으로 첫 개봉작인 만큼 어떤 반응을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걸그룹 출신 배우들의 이런 초라한 성적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이돌 가수들의 생명력은 짧다. 언제부턴가 가수와 배우를 병행하거나 가수 활동 이후 배우로 전향하는 것이 당연한 루트가 됐다. 이런 가운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눈엔 아이돌 출신들이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스타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 편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객이나 제작진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무대에서 단연간 쌓은 이들의 경험이 영화배우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랍.